엄마. 분희 씨 데려간다. 근데 그 절대 마음 아픈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버지가 다 했어, 분희 씨한테. 아니, 차고 넘칠 만큼 다 했어요. 아, 분희 씨 눈물 많단 말이야.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아니, 뭐, 분희 씨 뭐, 음식 안 가리고 타시면 먹어요? 예. 안 오세요. 음식이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 아유, 그럼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건 나도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더니 그 아주 든든한 맛! 설거지는 네가 해! 가세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갔는데? 아, 네 아버지 벌써 갔지. 벌써? 뻔하지 뭐. 지금도 술 먹고 있겠지. 아유, 명절에 맨날 뭐 술을 먹는 날이래나 뭐래나. 아유! 분희 씨도 우리 집 양반 알죠? 아, 예.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끔 불러서 커피도 사주시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십니다. 아니 아버지는 말이야, 어? 우리 분희 씨가 꼭 바쁠 때만 불러내가지고 막. 저 우리 집 양반이 좀 고루하고 뭐 좀 그렇지만. 집에 오면 분희 씨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씩 만나서 말벗도 대주고 좀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저야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할 뿐이지요. 아, 엄마. 우리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내고 송매하러 가는 거야? 그렇겠지. 분희 씨는 내일 뭐 해요? 아, 저는 통일 전망대에 좀 가보려고요. 명절이고 하니까 고향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뭐 과일이나 이 차례 음식 좀 싸줄까? 어이구,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뭐 고향에선 집에서 차례도 안 지내기도 했고 성묘하는데 음식이 좀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데? 아, 그러니까 이런 과일 같은 건 많이 안 올리고 수수나 팥전 올리고 그리고 이런 사탕이나 과자 이런 걸 좀 많이 올립니다. 여기서는 그 수수랑 팥은 귀신 쫓는다고 안 올리고 그런. 나는 수수전이나 팥전은 처음 들어봐. 먹어보고 싶다. 그럼 제가 다음에 올 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 그럼 그때 내가 배우면 되겠다. 응? 우리 집에 꼭 놀러 와. 응? 그때 한번 만들어 먹자고. 예. 예. 알겠어요. 찬성. 오늘따라 분희의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역시 명절을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남북의 명절 모습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바로 차례상과 성묘 모습입니다. 차례상에 고기 산적, 수육동과 햇곡식을 올리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문어, 명태, 가자미 등의 해산물들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쌀과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 대신 수수전, 녹두전, 팥전 등을 준비합니다. 또한 성묘할 때는 절 대신 묵례를 하는데요. 묵례가 끝날 때 빈 사발에 술과 밥, 반찬 등을 조금씩 담아두었다가 성묘가 끝나면 묘 주변 땅 속에 묻는 것이 또 관습이라고 합니다.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초반부터 장난질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빈가지 하바지로 보여. 맞다, 오한 막아줘야 되겠다. 오한 막아줘라. 이러지 마시면 돼. 야. 아유. 아까 아니면 아니지. 무슨 오한만 태력이야. 아프다니까. 우리 좀 교양 있게 하자. 교양? 교양? 그래. 알았어, 내가 교양 있게 할게. 저기요, 여기 오한마 좀 부탁드려요. 그 진짜 뭐야? 왜 교양 있게 했잖아. 자, 그럼 어머니 이제 제사를 한다. 자, 던져봐. 어머니 걸 받고. 자, 지금 뭐 나와야 좋은 거지? 아, 저는 지금 제 속동이 지금 돌자리에 있으니까 후돌이 나와도 좋겠고, 아니면 흉이 나와서 천신을 앙 잡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도계 걸윤모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돌계 컬흉모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오이씨?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석동은 제 이 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후돌은 그러니까 뒤로 한 칸 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 뺏고 알았다, 뺏고. 알았다. 예. 자, 그럼 던져봐 이제. 그럼 기대하시나요? 하나, 둘, 셋! 엄마는 왜 좋아하는 건데? 어? 아니, 이건 엄연히 승부인데 지금. 내가 본인 편이다. 왜?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래, 그럼. 자, 천주 씨. 만 원 주시라요. 뭐? 만 원? 지갑 내놔. 아니. 아, 내놔 얼른. 내놔. 빨리. 엄마, 나 지갑 없어졌다. 지갑 어디 갔지? 엄마 준 거야. 아, 진짜야? 아, 나 지갑 좀 찾아보고 올게. 깨다 내가 아까 쌤이 갔다 오면 아니 지갑이 차에 있나? 내가 지금 차에 갔다 오면 잠깐. 오늘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훈 씨, 응? 내일도 와요. 아유, 내일은 최수 씨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야죠. 어머님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엄마가 훈 씨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처럼 분이 씨 마음 아프게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괜찮았죠? 아이고, 그럼은요. 내년 명절 반 되면 참 외롭고 서글프고 했었는데 오늘 어머님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외로울 틈 없을 거예요. 응? 제가 계속 귀찮게 할 거니까요. 아, 다음엔 아버지도 영희도 다 같이 만나요. 좋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또 윷놀이 이길 겁니다. 그때는 꼭 만 원 주시라요. 알겠어요. 그럼 꼭 저도 그 오한마 준비해 놓을게요. 아이고, 진짜 장난스러워. 오늘 한복 입으니까 예쁘다 해주시고 관계도 좋은데 너무 신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요, 이쁘다고.